어째 갑자기 또 메이플 M이냐, 뭐 뒷광고 받았냐 이런 얘기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재밌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. 오해하지 마시고요. 제가 재밌어서 메이플 M 하는 건데 이게 또 사연이 있어요. 메이플에서 사냥하다가 그냥 툭 떨어지는 상점에 5만원에 팔아 제끼는 그 펜살리르가 메이플 M에서는 40억에서 100억이 넘어요. 이거 보세요 님들아, 이거 가격을 한번 보세요. 우리 메이플에서 5만 상점에 5만원 받고 파는 아이템이 여기서는 노작이 100억이요. 노작이 100억. 미쳐 돌아간다니까. 그래가지고 좀 이런 부분이 좀 웃기더라고.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어. 하다못해 님들아, 무스펠이 5억 10억이 무스펠. 그래가지고 100억 매소를 갑자기 메리니가 어디서나, 맵리니가 갑자기 100억 매소를 어디서나. 그래가지고 검색을 좀 해보니까 메이플 M이 골드애플이 해자래. 그래가지고 골드애플을 크리스탈을 현질을 해가지고 골드애플을 까봤는데 아 잘 나오더라고. 광고 아닙니다. 본매로 따지면 제 레벨대가 모라스고요, 제 아이템 스펙이 약간 본매로 따지면은 노말루시드 파티격에서 하두르시드 파티격 사이 정도? 아이템은 간략하게 제가 비싼 것만 보여드릴게요. 비싼 것만. 제 애지중지하는 아이템.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노작 100억짜리 템이거든요. 본매로 따지면 아케인 방어구예요. 이게 제일 좋아. 이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. 아이템. 보보보. 세 줄짜리. 근데 하지만 맵은 레드큐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에 100원꼴이고 메이플엠은 큐브를 엄청 뿌려요. 매일매일 그냥. 그래가지고 주스탯도 없어요 맵은. 완전 그런 스타일. 이게 가격이 180억인데 180억이면은 한 30만원 정도예요 이게 아이템이. 그러니까 메이플엠 엔드템이 한 2-30만원 하는 거야. 이게 엔드템인데 우트가르드, 요것도 우트가르드가 이제 두 번째로 좋은 무기예요 이게. 우트가르드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지. 우트 무기가 어떻게 메이플엠에서 두 번째로 좋은 무기겠어. 이게 게임이 참 진짜 메이플이랑 비슷하면서도 엄청 달라요. 일단 이거 설명드리면 요거는 추업은 메이플로 따지면 1추 보대몰. 메이플엠은 에디셔널이 없는 대신 소울이란 게 있거든요. 이거는 에디가 에픽 정도로 보시면 돼요. 에디 에픽. 놀랍게도 이 노말 여제 하나가 10명이서 두드러 패야지 잡을 수 있는 보스야 메이플엠에서는. 난 되게 강력한 사람이야. 나 지금 400만씩 뜨고 있어. 3-400만씩 메이플엠 맥댐 1000만. 피해 피해. 봐봐 카핑 세지? 지금 200레벨대 사람들끼리 갭해가지고 지금 이 정도야. 노말료제부터 좀 쎄. 지금 그리고 제가 도핑을 거의 아예 안 했거든요. 근데 좀 이따가 도핑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얼마나 많이 도핑을 해야 되는지, 얼마나 이 게임이 웃긴 게임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. 가자 가보자. 발겨. 자 지금 데미지 아기자기하죠. 매매스 펌 뭐야. 본매에서는 100억씩 뜨는 내가 여기서는 400만씩 뜨고 있어. 야, 쭉쭉 다 이 정도면 진짜 잘 다는 편이에요. 지금 보면은 1등이 1등, 난 3등이잖아. 1등 형님들 데미지 봐 지금. 두 배 차이 나잖아. 그리고 또 메이플엠은 요거 누르시면은 피버하면서 이제부터 이게 극딜 버프야 이게. 이게 극딜 버프냐면 데미지가 올라요. 크리티컬 확률이랑 뭐 치명타 피해 뭐 이런 게 다 오르기 때문에 이런 거 눌러주면서 해야 돼. 근데 얘는 지금 약한 보스니까 비교적 약한 보스니까 얘한테 먹기 좀 아쉽지. 잡았다. 나이스. 나이스. 이번에 힐라를 좀 세거든요. 힐라 좀 도핑할게요. 메이프레임이 도핑할 게 진짜 많아요. 공격력 버프랑 뭐 방어력 뭐 이런 거 진짜 많아요. 다 빨아야 돼 이거. 치명타 확률이랑 이거 집중해야 돼 진짜. 야 이거 트롤 할 수도 있어. 힐러가 개쎄야. 이거 피버 다 빨자. 한다. 자 봐봐 지금 데미지 600만씩 뜨죠? 데미지 잘 뜨지 갑자기. 데미지 700만 뜨죠? 잘 뜨죠? 데미지 세져죠? 자 이렇게 도핑된 거 봐봐. 이거 도핑된 거 아직도 이거야. 체력이 얼마나 센지 보이지 얘가 보스가. 노마릴라가 다 지닐라 잡는 속도라니까 진짜. 뒤져 나이스. 나 3등 있어. 와 씨 1등 형님 내 딜 두 배잖아. 이렇게 캐리 머신이 있는데도 오래 걸렸단 말이야. 나 캐자야. 캐릭 자체가 약해. 그래서 도핑으로 그걸 때워야 되는데 그 도핑이 비싸요. 이런 새우튀김 보면은 보공 50% 늘려주는 게 겨우 5개 들었는데 1억 5천이야. 근데 그 1억 5천짜리를 어디서 얻냐면 여러분들 1억 5천짜리를 이 골드애플에서 얻습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골드애플이 왜 해자냐. 골드애플을 까잖아? 보여드릴게 한번. 뭐야 이거. 아 일단은 지금 좀 쓰레기로 나왔는데, 그러니까 골드애플로 이런 경험치 도핑 얻어주고 이런 거 공격력 증가 이게 골드애플에서 나와. 지금 이거면은 한 1억 정도 나왔는데 1억은 조금 손해긴 해. 다시 다음 거.
자, 오케이. 좋아, 이거 지금 좋아. 예티, 예티, 예티. 얘가 뜨면은 이제 좋은 아이템이 뜬다 소리야. 빵! 그냥 해머질 그냥. 매물, 매밀 뭐 아까 보여드렸던 공격력 30. 오, 12성 100%. 오, 이거는 한 1억 하거든요? 얘가 하나 1억 정도에 스타포스 12성 100% 강화권. 1억짜리 떴고, 요거는 싸, 요런 애들은 싸고, 만병통치약도 비싸. 500만원 해요. 얘도 500만원 하고, 500만원, 얘는 100만원. 공짜, 공짜, 500만원, 2천만원, 500만원, 1억, 한 500만원, 공짜, 2천만원,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시세가 책정이 돼가지고, 골드풀 한번 깠더니 지금 한 1억 6천 벌었잖아. 이 정도면 평타. 예티가 빠따로 후려요, 이제. 오, 이거 조금, 이거 1000만원짜리. 아, 자꾸 쓰레기만 나와. 이런 거 나오면 안 되는데. 오! 이번에 좀 괜찮은 게, 이번에 좀 괜찮거든요? 세이프티 실드 아까 강화에 필요한 거 보셨죠? 이게 한 개짜리냐 세 개짜리냐가 나뉘어. 눌렀을 때 한 개짜리면 망한 거예요. 근데 한 개짜리도 경매장에서 8천만원 9천만원이야. 사탕바구니 요것도 물리 데미지 높여주느라 요것도 경매장에서 1000만원이 넘어요. 얘는 두 개짜리 까비. 자, 마지막입니다. 마지막. 아, 또 쓰레기. 아, 왜 이렇게 쓰레기만 나와. 하지만 여기서 새우튀김 같은 게 나오면, 아, 망했다. 아, 이 해자라니까. 벨룸 간다. 노말 벨룸. 파헬. 어, 50개밖에 없는데? 약간 삿된 부분? 아! 튕겼어! 좆됐다! 잠시만. 이거 메이플은 튕겨, 메이플 M은 튕겨도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. 그렇지! 믿고 있었다고! 갓게임! 어, 데미지 800억씩도. 와, 800억이라. 뭔 소리야. 뭐야, 메이플 아니야, 이거. 테서 아니야. 800만이야, 800만. 800만씩 뜨고 있어. 데미지 질이죠, 그냥. 맥댐 1000만인데. 나 진짜, 본매였으면 진짜 주먹 한 대 치면 죽거든, 쟤. 근데, 메이엠에서는 한 방에 막 죽고, 막 즉사기 있고, 막 개빡세, 진짜. 노말 벨룸이었는데, 카벨 아니에요. 오케이. 벨룸 잡았어. 나이스. 3등 있어, 3등. 좋아, 좋아. 딜 잘 넣었어. 어, 데미지 900만 떠요, 님들아. 나 개쎄. 미쳤어. 역시, 노말 루시드 격수급 스펙. 나이스. 굿. 오, 맥댐 뜬다. 피해를 모자로 맥댐 가자. 나이스.